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운동 전에 부스터라고 하죠, 프리워크아웃을 뭘 먹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먹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사실 부스터 먹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부스터를 많이 먹어봤는데, 부스터를 먹고 나면 뭔가 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뭔가 이 각성제 같은 게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잠도 잘안 오고, 약간 뭐 운동할 때만 좋지 나 일상생활을 할때 불편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부스터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 저도 부스터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부스터는 그냥 아무거나 보통 사는 편인데, 이거 산 지도 거의 한 1년 된것 같아요.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먹고 있거든요. 가끔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섭취하는 게 뭐냐면, 크게는 베타알라닌이라는 물질하고요. 그 다음에 시출린 말라게이트, 이거를 먹거든요. 근데 보통 조금 부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비싼 부스터 제품들이 다 결국에는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개랑 카페인이랑 나머지 각성제, 각종 이제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원료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능을 뭐 사실 많이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베타알라닌 같은 경우는 약간 근 지구력을 올려줘요. 그 체내에 있는 운동을 하면 발생되는 그런 산성 성분들을 이 베타알라닌이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동을 하면 좀 지속력이 올라간다고 할수 있고, 그래서 먹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출린 말레이트 같은 경우는 체내의 혈류량을 좀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박 껍데기 하얀색 부분이 뭐 남자 정력에 좋다라고 많이 한때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그 하얀색 부분이 사실은 이 시출린 말레이트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면 혈류량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류량이 증가된다는 말은 더 많은 영양분과 더 많은 피들이 근육 속으로 공급이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펌핑도 잘 되고, 펌핑이 잘 되기 때문에 운동이 뭐잘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운동을 늦게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밤늦게 또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카페인을 되도록이면 뭔가 각성제 같은 걸 섭취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두 개를 먹는데, 근데 사실 이거 두 개를 그냥 먹으면 진짜로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어서, 보통 뭐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음료수 아무거나 섞어 먹거나 물에 먹는 일은 잘 없는데,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 조금 늦잠을 자도 되는 날이고, 이럴 경우에는 저도 약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스택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늘은 몬스터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통 몬스터를 막 자주 먹진 않는데, 뭐 많이 먹어봤자 한 2주에 한번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몬스터가 있어서 이거랑 이거랑 스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베타알라닌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6g 정도를 먹는 편이고요. 그 다음 시출린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8g 정도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타우린은 제가 뭐 인터넷에서 뭐 특가하는 걸 사서 얘가 거의 한 100서빙이 넘거든요. 얘가 250g인데, 한 200서빙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번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한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사봤는데, 그래서 이총세 가지를 섞어서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일 재료를 사기 싫으시다면, 이런 부스터 안에 보면 다 시출린, L시출린이란 거와 베타알라닌, 여기 베타알라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함량이 높은 것들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시출린이 4g, 여기 베타알라닌 2g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때문에, 이 원료 때문에 값이 비싼 건데, 터무니없이 작잖아요. 저는 뭐 8g, 6g 이렇게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 재료를 먹는 게 조금 더 퓨어하면서 많은 섭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좀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기존 그 부스터를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 근데 이제 베탈라닌 같은 경우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베탈라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이라고 하면 피부에 따가움을 막 유발하거든요. 가끔 부스터를 먹고 난 다음에 피부가 따끔거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 베탈라닌 성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베탈라닌이 조금 몸에 안 받으시는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따끔거릴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둔감한 체질이라서 이런 걸 먹어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리고 피부 따끔거리는 느낌이 조금 뭔가 모르겠어요. 좀 좋더라고요, 가끔씩.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먹고, 마지막 타우린을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서, 네,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제 루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금요일 상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금요일은 상체 운동, 가슴, 등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나요? 오버헤드 프레스는 어깨가 아닌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짠 루틴은 등, 가슴이라기보다는 상체를 전반적으로 쓰는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 프레스가 제일 처음에 진행이 되고, 이 오버헤드 프레스가 진행되는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탑 세트를 지정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RM의 한 90에서 85에서 한 90% 사이를 저의 탑 세트로 지정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같은 경우에는 85kg로 1회 하는 게 저의 탑 세트였고, 이 탑 세트를 성공하면 제가 85kg가 오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성되는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에 70kg로 1RM인 85kg를 맞추려고 하면, 구글 같은데 1RM 캘큘레이터라고 치면 계산하는 그런 계산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총 7회를 하면 85kg가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은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60kg로 또 1RM 85를 계산했을 때는 총 12회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50kg를 했을 때는 16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운동을 진행했고, 오버헤드 프레스와 다음 풀업을 슈퍼세트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클라인 프레스와 덤벨 로우의 슈퍼세트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사실 인클라인 프레스, 덤벨 프레스를 해도 되고 바벨 프레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덤벨 프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덤벨 프레스가 끝나고 나면 투암 덤벨 로우를 진행합니다. 투암 덤벨 로우를 진행할 때는 너무 무거운 무게를 하는 것보다 조금 수축 위주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운동은 클로즈드 그립 벤치프레스와 원암 덤벨 로우의 슈퍼세트입니다. 클로즈드 그립 벤치프레스는 삼두가 주 근육이고, 그리고 가슴의 안쪽까지 타겟팅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의 빈도수를 늘려주는 운동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을 꼭 항상 상체 운동에 집어넣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원암 덤벨 로우를 선택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선상 바로 슈퍼세트를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원암 덤벨 로우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벤치프레스 주변에 다른 로우 머신들이 있다면 다른 것과 슈퍼세트를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짠 루틴은 저에게 최고의 동선인 그런 루틴을 구성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 필요에 맞게 변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암 덤벨로우를 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으로는 인버티드 로우와 푸시업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운동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저는 오늘 카페인을 먹어서 조금 뭔가 에너지가 좀 넘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버티드 로우와 푸시업 슈퍼세트로 한 5세트 정도를 진행했고 인버티드 로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몸을 바벨로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순수 등 근육만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오늘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상체 운동을 했습니다. 상체 운동 중에서도 가슴 근육을 주로 사용했고 오버헤드 프레스를 메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은 처음에 한 풀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평 당기기 운동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제 운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 편집을 사실 운동 갔다 오자마자 제가 운동한 거를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 이걸 마무리하고 이제 아마 내일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무료로 배포한 운동 루틴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